물에 빠진 그놈. 경기도의 한 계곡. 장마가 지나고 나면 물이 깊어져 동네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이곳이 최근 한국의 히든밸리라는 식으로 방송에 나오게 되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특히 인스타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 계곡에서 입기엔 다소 화려한 수영복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의 모습은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아, 오, 역시 젊음이 최고야. 거기 빨간 바지 이쪽으로 나와. 일로 일로. 예? 이렇게 얕은 물인데 여기 위험한가요? 아니, 총각 때문에 다른 비키니가 안 보여. 아니 됐고, 야 빨리 안 비키니. 계곡의 최대 수심은 3에서 5m 정도로 바다에 비하면 얕은 수준이지만 한 번 와류에 휩쓸리게 되면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한들 빠져나오기가 힘들기에 계곡을 잘하는 동네 주민들이 안전요원을 자청해 외지인들을 보호했다. 어르신 좋았어요. 이제 저랑 교대하시죠. 잠깐만 좀만 더 보고. 예? 뭘 봐요? 아유 아니다. 이젠 집에 가나 보다.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지? 아 예. 그렇게 교대를 하고 피서객들을 유심히 살피던 젊은 안전요원은 뭔가를 보곤 깜짝 놀랐다. 계곡 반대쪽 커다란 바위 뒤에서 누군가 손을 들고 허우적대고 있었다. 불이 나게 튜브를 챙겨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만 멍하니 쳐다보다간 정신 잃는 수가 있어. 계속 물만 보지 말고 땅도 쳐다보고 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물 위에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닌 와류에 휩쓸려 뱅뱅 돌고 있는 앙상한 나뭇가지였다. 정말 구하러 갔었다간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찰나.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야야야, 아파 죽겠다. 아우. 어르신? 아직도 마을 안 내려가시고 여기 계셨어요? 젊은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던 것인지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어르신이 넓은 바위에 앉아 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발에 박힌 가시를 좀 빼달라기에 옆에 앉아 살피는데 지독한 발냄새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우 냄새. 이 할배가 어디서 개똥을 밟았나? 아, 왜 이렇게 썩은 내가. 어우 숨 못 쉬겠어. 어우 119도 불러주세요. 이봐요, 제 목소리 들려요? 아니 눈 좀 떠봐요. 이봐, 이봐. 거기 무슨 일이야? 헐, 네가 왜 여기 누워 있냐? 아, 이 사람이 갑자기 물에 머리를 쳐박더니 아무리 당겨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에이, 물만 보지 말랬더니 홀딱 홀려버렸구만. 조선시대 어우야담에도 등장하는 물귀신. 천여귀신의 모습으로 물속에 꼿꼿이 서있다는 흔한 이야기와는 달리 실제 물귀신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나 노인 혹은 가족의 모습으로 변해 사람들을 물로 이끈다고 한다. 실제로 물귀신에 홀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자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물속에서 들리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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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가지 이유를 대며 자기야!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어! 이거 좀 꺼내줘! 물속으로 머리를 넣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번 여름 만약 물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다면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들도 그 존재를 보고 있는지 그 존재가 나만 물속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